이호건 뒤로 페르페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볼 밑에서 점프토스 뒤로 브라운 블로킹 맞고 걷어올립니다. 좋은 수비가 나왔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엔 전광인 득점. 전광인의 포인트 17.1% 아주 좋았죠. 예. 괴거팬 김용 득점 달려갑니다. 김용 아 하지만 터치아웃 되는군요. 쫓아갔는데 이호건 뒤로 백어택 펠리페 터치아웃. 아 지금 백토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볼크시 예. 터졌거든요. 잡았습니다. 이호건 볼 밑에서 줍니다. 오픈 장타 전광인 터치아웃. 득점 전광인의 득점 5-5 동점이 됐고 아 서브 득점 안쪽에 이호건. 꽂히는 이호건 서브에이스. 박수를 보내는 김철수 감독입니다. 아, 데뷔 이후 세 번째 서브 득점의 이호건인데 예. 자 대학 때도 저런 감아 때리는 서브로 서브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볼 밑에서 이호건 매달리면서 직선 펠리페 맞았어요. 맞았어요. 펠리페 예. 터치아웃 됐습니다.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셋업 비속공 들었습니다. 들렸어요. 이재복 자 여기서 임민규 선수가 라이트 블로킹이 있지만 수공 토스가 올라갈 때 밑에서 받쳐지면 바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이 김요한이 혼자 이동 블록기에서 잡기는 어려운 코스입니다. 예. 셋업, 퀵업에 전광인 꽂힙니다. 아, 공격. 확실히 이전 세터와의 호흡보다는 이호건 세터의 호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걷어 올렸고 이호건 왼쪽 전광인 블락아. 전광인의 연속 득점. 블록킹 높이 좋아요. 그렇군요. 퀵업은 잭슨 아, 김민혁. 한국 전력의 세트 포인트. 닦아서 올려주는 전광인 이호건. 오른쪽 오픈 강타 뒤로 아, 빠져나갑니다. 걸리면서 득점인데 예. 컨디션을 볼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빨리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퀵업은 뚫어내는 김민혁. 자, 이호건 선수가 대담합니다. 예. 지금도 김민혁과 1대1을 만들어주는데 상대도 생각 못한 패턴이거든요. 네네. 아, 이호건 20이에요. 백어택 펠리페! 아, 완벽한 1대1에서 대각선이에요. 예. 그리고 이호건 짧게 속공! 아~ 터치아웃! 자, 이호건이 저기에서 A 속공을 주는군요. 자, 그것도 지금 오른쪽에서 펠리페가 오버핸드 패스를 했는데 예. 뒤에서 돌아오는 토스를 A킹 연결 쉽지 않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다시 돌아서면서 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A킹 투이에요.